안녕하세요.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골목 방송의 김수범입니다. 오늘은 그 압구정동 로데거리 중심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 중심에서부터 다녀가면서 이제 이쪽을 좀 돌아볼 예정입니다. 여기가 이제 상당히 번화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그 맛집 부분인데요. 여기서 이제 다시 저쪽으로 좀 지금 남쪽에서 좀 걸어왔는데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압구정로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. 번화한 곳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여기서 한옥도 있고 상당히 그 세련되면서도 한국적인 곳이 많이 있군요. 로데거리 반풍경입니다. 김치찌개 찍은 거군요. 여기도 상당히 중심인데요. 가격도 뭐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의 그 식당입니다. 이 앞에 정도 중심이에요. 여기는 압구정동의 그 상당히 중심가인데요. 중심가에 이제 아주 특이한 간판이 있군요. 동화식당. 그리고 그 이쪽은 새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런 곳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기가 이제 그 압구정로 아까 상당히 좀 번화한 곳이네요.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제 음악도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이제 시끄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. 마자마이 여기서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가보세요.
바로 앞에 이거 조금 상당히 그 변화된 거리, 복잡한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여건하고 대여거리 이 부분인데 상당히 좀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 태극기 나라 각국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있고 돌아서 다시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술집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군요. 술집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. 로데오가리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곳은 이제 음식점보다도 액세서리나 화장품, 옷 가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로데오가리도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. 한참은 좀 뭐 음식점 같은 것이 많이 있다가 화장품 계속 변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도 그냥 로데오 거리, 거의 끝, 다가왔습니다. 끝이 다가왔죠.
이쪽과 좀 변화된 그런 곳이 많죠. 노래 연습장이네요. 그리고 수호노래단 대학 홍대 입구에 유명한 곳인데 이곳 보고 좀 있습니다. 이건 쓰리입니다. 여기서 야, 요술집 술집인데, 예, 여기가 좀 특이한 곳인데요. 여기 좀 요술집을, 예술이라는 그 수제 맥주집 전문집입니다. 요즘 그 수제 맥주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많은 것 같은데. 또 그래?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많이 썼는데. 또 횟집입니다. 약간 횟집인데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. 공차 근데 그 체계에 되게 허리가 뭔가 진짜 알죠? 네, 이제는 막 구정역의 마지막 쪽으로 구정로데오까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거의 다 왔습니다. 이제 골목을 돌면은
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기분 많이 있네요. 도 있고요. 되게 상당히 그 분위기가 조금 급박해집니다. 네, 이제 그 압구정동 로데오가 이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 그렇게요. 대동가 한국 그 대동가 북한 음식인가요? 대동가 네, 이제 압구정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압구정로가 나오니까 여기 그 로데오거리 도시가 나오겠군요. 어디? 로데오거리 여기는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알려주는 마스코트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수범이에요. 한국의 한류 문화 맛집 먹자거리의 그 방송입니다. 오늘은 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를 돌아보고 이쪽 그 로데오거리 입장 입구에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